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위탁 운영업체인 스카이 72골프 앤 리조트가 인천공항 골프장 운영권을 두고 분쟁 중인 가운데 국토부와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원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뵙습니다. 자, 우선 이 스카이 72 골프장이 이게 저 이 골프장이 언제 어디에 생긴 것이고 그 규모와 이익은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는지 스카이 72 골프장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곳이 저 LPGA 같은 국제 대회도 자주 열렸던 곳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스카이 72 골프장은 인천 국제공항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공항 제5할지로 건설 예정 부지를 스카이 72 골프앤 리조트가 정부의 민간 투자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조성됐습니다. 네.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 72 골프장은 총 면적 3,648평방미터 부지에 정규 코스 72홀, 연습 코스 9홀, 연습장 등을 조성 운영하여 조성하여서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골프장입니다. 한 해 내장객만 40만 명에 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LPGA 대회 등 국제 대회도 자주 열려 골프 애호가들에게 유명한 명소입니다. 이에 2014년에 투자 비용 2천억 원을 모두 회수한 스카이72는 지난 15년 동안 9,599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누적 단기 순익만 1,644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해외 골프 수요를 흡수하여 무려 9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 아니, 저 앞서서 그 인천국제공항공사고 이제 스카이72가 지난 2002년에 골프장 운영 실시 협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12월까지 2020년 12월까지 골프장을 이제 그 운영을 하기로 했었죠. 예, 예. 그런데 지난해 말에 이제 그 2020년 12월까지니까 지난해 말에 협약이 만료가 되자 그 골프장 부지의 임대 계약 갱신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양측의 갈등이 이제 불거졌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분쟁을 벌이게 된. 예,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된 골프장 부지 임대 계약 갱신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갈등의 시발점입니다. 네. 우선 스카이 72 골프장 조성 사업은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에 근거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국토부의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승인을 거친 민간 투자 개발 사업입니다. 네. 지난 2002년에 공항공사와 스카이 72가 맺은 실시 협약에 따르면 공항공사 소유 토지에 스카이 72가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골프장 시설을 조성, 설치, 운영하게 한 후에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 또는 철거하여 공항공사에 기속하는 BOT 민간 투자 방식입니다. 예, 예. 그래서 공항공사는 스카이 72에게 지난해부터 2020년 12월 31일부로 골프장 부지 사용권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 시설의 무상임계를 요구하는 등 기속 절차를 밟았습니다. 예. 한편 제5할주로 건설 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지다 보니까 공식적인 입찰을 시행하여 새로운 운영사업자도 선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스카이72는 토지 외에 클럽하우스 등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인천공항의 제5할주로 건설 시기가 지연됐으니 임대 계약 기간도 연장돼야 한다며 임대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 사무처장님 김송원 사무처장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 좀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그 새로운 운영 사업자가 입찰을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예예. 예. KMH 신라 레저. 예예. 예. 이 회사가 만약에 스카이72가 만약에 이제 나가겠다 그냥 나가게 되면은 거기 골프장을 신라 레저가 운영할 수도 있겠네요.
입찰에서 공식적으로 새로운 운영 사업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법적으로.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군요. 이게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스카이72가 각자 어떤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임대계약 갱신 문제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네. 우선 스카이72는 골프장 건물과 잔디 등을 스카이72 소유로 등기를 했고 일부 토지는 간척해서 확보한 만큼 지상물과 토지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공항공사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공항공사가 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 조성 및 운영 사업은 민간 투자자가 수익을 창출한 후 토지 사용 기간 만료 지점에 그동안 조성한 시설 일체를 무상 인계하거나 철거하는 BOT 민간 투자 방식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공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 불법 영업을 영업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제기한 입찰 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실시 협약상에 스카이72 우선 협상권이나 계약 갱신권을 규정한 바 없다고 판결한 사실도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규정은 없어도 스카이72가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재 운영권을 딴그 회사처럼 신라라고 했나요? 거기 회사처럼 같이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었는데 그 참여 자격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자격을 다 열어놨습니다. 아, 자격을 근데 본인들이 열어놨는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 참여하지 않았다 이겁니까? 예. 아, 이 지금 양측의 그 골프장 운영권 분쟁에서 또좀그 다소 황당한 부분 중에 그 국민의 공공재산을 두고 갈등을 벌인다는 점이 또 조금 황당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엄연히 이 골프장 운영권은 국유 그리고 이제 공유의 재산이 맞죠? 예, 맞습니다. 제5활주로에 조성된 골프장 부지가 국유 공유 재산인 만큼 인천공항공사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4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BOT 방식을 준용하여 시행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스카이72가 주장하는 계약갱신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등 민법상의 권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민간투자법에 국유 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해서 제한을 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민간투자법 제19조를 보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사업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는 인천공항의 제5활주로 건설 예정 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 외에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카이72가 건물과 잔디 등을 스카이72 소유로 등기했고 일부 토지는 직접 간척해서 자기네의 소유권과 보상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죠. 자, 이게 좀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 스카이 72 골프장에 그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그 수입이 이게 그 원인이 된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장사가 안 됐으면 뭐 이런 다툼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어떻게 뭐 양측이 어떻게 잘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이 분쟁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이 분쟁 조정이 꼭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사무처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